네, 이학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자, 미증시에 대한 정확한 분석 들어가 보죠. 이학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오늘 미증시는 반장만 열렸습니다. 오전장만 열렸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마쳤습니다.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시장은 한마디로 그런 상승 추세가 좀 분위기가 좀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휴가 시작되는 뭐 특별한 날 전날 이렇게 반장이 열리거나 이런 날은요. 큰 시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추위가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뭐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7월 첫 번째 그 1주, 2주, 7월 상순 있지 않습니까? 7월 상순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했던 2주, 상순, 하순, 그 나는 24번이 있는데요. 1년 10달에 24번이 있는데 그중에서 강한 것이 2주가 딱 지금이 현재 막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7월 1일 첫 번째 날은 14년인가 연속으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3번째 그 사상 최고가 S&P 500이요. 나스닥은 23번째 사상 최고가인데요. 이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미난 통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7월이 이렇게 강했냐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철을 가면 많은 분들이 뭐 주식을 예전에는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거 인터넷 잘 안 됐던 시기가 불과 20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함부로 사기가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놀러 가서.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더 올라갔다는 얘기가 분명히 하나 있겠고요. 또 하나 휴가까지 가서 뭐 그렇게 신경 쓰냐 이런 흐름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라갔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1928년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적인 통계가 미국은 다 있는데요. 7월 달에요. 평균율입니다. 평균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하루하루의 등락률이 다 나오는데요. 7월 9일까지는 다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네. 7월 10일 날이 마이너스 났다는 게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주시장은 왜 올랐냐 떨어졌냐. 뭐 굳이 따지면 앞서도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번에 서비스 PMI가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 오늘 금리가 좀 또 내렸고 미국 달러가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드릴 수 있겠으나 그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고 그게 역사적으로도 그런 시기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휴장을 앞두고 있는 큰 변동성보다 가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는 상황인데 지금은 완전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 흐름을 계속 좀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분위기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죠. 자, 오늘 인사이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상승세의 지속, 모든 것의 시작이다. 네, 미국 시장이 오르는 이유들 뭐 많이 있겠지만 뭐 오늘은 뭐 지표 둔화로 인한 금리 인하 가능성 등등도 있지만 바로 이 EPS 실적 상향이 미국 시장의 최고가 핵심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늘 이제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을 판단하실 때 그냥 거의 그냥 강조드리면 99%가 실적 이상 이하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조차도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은 실적 그 자체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마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 요즘 잡사 그 뉴스에도 또 들으셨겠지만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과연 그만두냐 새로 바뀌냐 이런 거 갖고 큰 이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주식시장에서는 큰 뭐 변동성이 있을 것 같다고 얘기들 하시지만 큰 영향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라는 건 그만큼 워낙 거대한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결국 실적에 뭔가 오롯이 집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실적 상황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는데요. 역설적으로 실적이 꺾이면 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미국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주시장은 이제 실적이 좋은데 현재 유일한 부담부터 말씀드리면 12일 예상 실적 기준 PR이 21배나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배라는 것은 지금 이익을 벌어갖고 21년을 벌어야지 그 값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져 있는 건 분명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유지하는 것 자체는 금리가 지금 내려올 것이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지금 빠른 속도로 진짜 내려오든지 아니면 기준금리가 이렇게 훅 내려오는 것이 속도감 있게 나오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되면 좋겠지만 이익 전망의 상향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이고 금리는 빠르게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매치시키는 것들
좀 습관적으로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보수적으로 보고 여전히 경고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이 거의 유일하게 4,000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수는 5,500인데 연말까지 4,200까지 간다니까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최소한 23%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불과 지난주에도 또 다시 했습니다. 물론 가능성 우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 자체는 좀 우상향 쪽이 여전히 목소리가 좀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고 목표 주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버코아 ISA에서 6,000을 제시하고 있고요. 최근에 RBC도 또 5,700까지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전체적으로 추이가 좀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LPL 파이낸셜이라는 곳의 얘기를 또 오늘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네. 2분기 실적 시즌에서도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시즌 아직 2분기를 이제 막 지나가고 지나갔지만 실적 시즌 발표 이제 7월 3주차 부터 금융주부터 이제 발표되고 7월 말 8월 초 되면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해갖고 빅테크들이 실적도 발표할 텐데요. 기대 수준 그 이상의 실적 발표가 또 빅테크에서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적이 또 좋아지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어떤 주가의 조정의 시기적 특성 분명히 와 있으나 어떤 조정의 빌미를 줄 건덕지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조정에 대한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도 뒤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늘 오를 때는 여러분들이 이익을 좀 최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갖고 와도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빅테크의 기대 이상 실적 발표 나올 거 가능성이 커져 있고요. 헬스케어라든가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 등도 골고루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림이 흥미로운 그림이 되겠는데요. 지금 2023년부터 해서 이익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 나다가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조금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현재 지금 판단되기에는 2분기에가 거의 한 9%에서 10% 이익 증가가 나오고요. 문제는 2024년 4분기에 보면 오른쪽에 훅 올라가지 않습니까? 5분기에 보면 4분기에는 17%대 이익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주가 뭐 30% 4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농담삼아 얘기하는 그런 폭락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미국 시장 조정은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언제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고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조정이 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9개월째 10% 이상 조정이었거든요. 마지막 조정은 10월 달이 끝났습니다. 작년 10월. 네. 그다음에 10개월이 됐기 때문에 언제라도 지금 5%, 10% 조정은 언제라도 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요. 이번에도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슈퍼6라는 것의 실적 시즌을 선도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쪽의 얘기는 이런 이익 증가세가 2025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매그7 중심에 어제도 매그7 중심을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리고 ETF로 그냥 차례대로 다 설명드렸는데요. 이런 시장 대비 이익의 어떤 고성장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ETF 미국 거 한 5개, 국내에서도 한 3개 정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가장 쉬운 거는 그냥 MGK입니다. MGK. 그러니까 너무 적은 숫자도 아니고 한 70여 개 정도 되는 종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판단을 보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들이 여기에 있는 주식들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다 웬만한 거 다 아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한 세 종목을 샀는데 저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거 하나면 상당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소하실 수 있고 지수도 상당히 능가할 가능성이 현재 시점에서 있다. 이런 관점에서 MGK 323달러를 오늘 기록한 채 마감됐는데요. 이런 주식, 이런 ETF를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좀 대응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도 별로 네. 적고 가장 합리적인 투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실적도 좋고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너무 빨리 해서 지금까지 이룬 성과들을 되돌릴 수 있고 너무 늦게 움직여서 경제 확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시장이 한 5에서 10%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일단 상승장은 확실하니 이익 극대화 좀 같이 시키시도록 하죠. 자, 오늘 인사이트 살펴봤고요. 오늘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 보도했습니다. 한지붕 두 가족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불편한 동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근데 애플이 이번에 오픈 AI 이사회에 아주 중요한 자리로 참석을 한다면서요. 네, 그 WDC에서 그 시계에서 샘 알트만이 참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같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 가을에 발표될 아이폰 신제품에 결국 이 챗GPT를 이제 활용한다고 얘기했고요. 앞으로 이제 상대 앞으로 좋은 일을 계속 많이 하겠다 하는 거를 많이 뉴스 많이 보셨고 저희도 설명드렸는데요. 거기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 어떤 경영에 참여하고 그러다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이사회에 들어 아직까지 이사회에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라 참관이라 업저버로 이제 참가하는데 업저버가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투표권은 없습니다. 이사회 없지만 모든 정보는 다 거기서 참여하고 토론은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같은 지위를 누가 갖고 있냐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애플도 이번에 그런 지위를 차지했다. 차지를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은 소위 콜라보레이션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고 결국 애플이 결국 이 AI 시장에서 주요한 플레이어 하나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바로 그런 것들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그 새벽부터 저희 모든 직원들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더라도 저희 방송을 모니터의 방송에서 새벽부터 보시는 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자세한 건서 시장에 의미 있는 자료들을 빨리 소개해드린 게 저희 자세한 저희의 존재 이유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4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늘 다 말씀드리지만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이가 의견을 제시하면서 6년 반만에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놨고 네네. 그 당시에도 WDC 언급을 있었고요. 지난주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목표 주가를요. 또 10개월 만에 또 250달러 올려놓은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현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가 계속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주가 어느 정도까지 계속 올라갈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하시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이폰을 쓰시고 있고 여러분 자제분을 쓰시고 앞으로도 뭐 계속 쓸 것 같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애플의 주가 등락에 대한 어떤 고민은 좀 내려놓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애플 오늘도 사상 최고가지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사상 최고가 때 주식을 파는 순간이 진짜 하수가는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서 오픈 AI에 18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최대 투자자 자리에 올랐는데 이를 고려하면 애플에게 파격적인 조치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애플에게는 좋은 소식이고요. 네. 지금 애플 상향되고 있는 거 지금 목표가 상향되고 있는 부분인데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이어가 보죠. CNBC입니다. 자, GM이 3년 만에 최고의 분기 매출을 확실히 했습니다. 근데 GM도 중요하지만, 아니, 현대차 기아도 상반기에 미국에서 전기차의 판매 확장 소식도 굉장히 반가웠고, 주목할 만하죠. 네, 그 전체 미국 시장에서의 전체 자동차 판매는 그냥 거의 그냥 비슷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0.1% 정도 늘어났고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체 파이는요. 그중에서 이제 늘어난 자동차 회사도 있고 좀 줄어든 회사도 있는데요. 네. 특히 GM이요. 2020년 이후 최고의 분기 매출을 기록하면서 GM이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겠고요. GM이 이 중에서도 역시 전기차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기차가 한 6% 정도 늘어나면서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는 전체적으로 지금 약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분기보다 좋아졌다고 해서 좀 올라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에서 전기차 늘어나는데 테슬라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의 점유율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GM에서는 풀사이즈 SUV, 그러니까 고급형 SUV랑 전기차가 좀 많이 팔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약간 약하지만 2분기 주요 업체 중에서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미국은 전체적으로 0.1% 늘어났습니다. 시장 전체 판매가요. 그래서 연간 판매 대수로 보면 1,600만 대 정도로 보셔야 되겠고요. 도요다 같은 경우는 9.2%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도요다가 엄청 핫한 그 어떤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도요다가 네. 엄청 많이 팔렸고요. 현대차 얘기 나와주면 현대차 2.2%가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체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선방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시장보다 더 많이 팔렸으니까. 반면에 또 기아차는 -2%. 아, 네. 네, 그 스텔란티스는 또 -21%. 그러니까 그 업체별로 다 차이가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의 자동차 시장 파이는 비슷한데 GM과 도요타, 현대차가 좀 크게 좀 오른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전기차 부분의 성장성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좀 뉴스였기도 합니다. 다음 헤드라인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완전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사들 속에서 돌아온 테슬라 너무나 이제 반가운 문구들을 보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긴 시간 부진을 주었는데 이렇게 또 회복력은 또 빠르게 보이고 있네요. 네, 앞서 이제 애플은 이제 토니 사쿠나기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반면에 테슬라는 누가 중요하냐? 테슬라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 조나스는 지금 310달러 정도 수준을 하면서 제일 목표 주가를 높게 주고 있고 큰 꿈을 꾸는 분입니다. 이분은 진짜 중요한 게 왜냐하면 4, 5년 전에 어려웠을 때는 이거 부도날 수 있다라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2020년에 공개적으로 반성문 쓰면서 자기가 너무 저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의견을 좀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 조나스는 업계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입니다. 댄 아이브스는 제가 많이 인용해드렸지만 상당히 이제 성장주를 좀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웨드부시의 그 댄 아이브스가 최근 한 1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이 테슬라를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지금 자동차 다 팔아야 되는데 뭐 딴 거를 지금 그 산만하게 지금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웨드부시의 그런 댄 아이브스가 아주 큰 몇 가지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딱 그 표현은 아니지만 돌아온 탕아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탕아란 표현이 뭐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온 탕아란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돌아온 우리 애기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컴백 킷이라는 썼는데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나요, 위원님도? 네? 테슬라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고 좀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일정 수준 여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자동차는 판매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판매 대수가 지난 분기보다 늘어나다. 물론 저 한 분기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뭐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중요한 것은 8월 8일 날의 로보택시거든요. 근데 로보택시가 얼마만큼 진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뭐 아직은 뭐 지난한 길이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지만 어찌됐건 제 생각보다는 댄 아이브스 이런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했고 이분이 또 하나 얘기한 거가 지금 AI 쪽에서 여러 가지 있지만 자기가 봤을 땐 가장 저평가된 거다. 탑플레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 가장 저평가된 기업이고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를 275에서 300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내년에 가장 좋은 케이스가 되면 여러분 불케이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4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가에서 두 번째 정도 목표 주가를 제시했고 이보다 약간 더 높은 사람이 앞서 말씀드렸던 아담 조나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최근에 네다섯 군데 오늘 아담 조나스 죄송합니다. 댄 아이브스까지 포함하면 다섯 명이 이번에 그 인도량 발표한 후에 목표 주가를 올렸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246달러가 이제 오늘 종가인데요. 자, 7회 연속의 최장 기간의 상승 보였고요. 자, 그리고 올해 초에 주가가 다시 회복을 보였습니다. 어제 10% 올랐는데 오늘 6% 또 올랐잖아요. 지금 310달러 그리고 내년에 400달러까지 월가의 투자 의견들이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누구의 투자 의견을 봐야 되는지 그 좀 중요성 봤습니다. 이한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